추석이나 뭐 큰 명절 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해외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. 추석하고 설에는 조상들이 먹을 게 많대요. 이 집 저 집 지방 간에서 다 지내니까 그래서 드실 때가 많아요. 명절에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어디에서 요즘에는 그 문화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그런 문화가 사촌 육촌까지 모이더라고요. 어디 펜션에서 만나자.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제사 지내고 놀자. 아이들 다 데리고 가요. 젊은 사람들 또 제사만 한 곳에서 싹 지내고 뿔뿔이 자기네들 다 알아서 집을 다 숙소를 정해서 있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가까운 쪽으로 놀고 오더라고요. 그거는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가 그 명절에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는 그 형제간이나 동기간에 서로 잘 지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봤어요. 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로 어디로 가는데 그것도 괜찮아요.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그렇게 제사는 전혀 안 지내는 것보다는 분명히 지내면 더 좋겠죠. 그래야 그 덕은 보겠죠.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사촌, 육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시대에 따라가야 되잖아요. 아마 조상님들도 시대에 잘 따라가요. 그러면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하는 집안들이 몰락하지는 않더라고요. 보니까 집에서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지낸다고 해서 안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형제간에도 더 우애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. 우리 집만 달랑 간다면 아닌 것 같아요. 안 지낸다는 것 자체가. 제사 지내는 시간도 많이 중요한가요? 제사 지내는 시간 중요해요. 원래 밤 12시에 지내잖아. 밤 12시에 지내야 그날을 내가 알고 오신다고들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또 초저녁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. 일찍 제사 지내는 거. 일찍 제사는 그 전날로 지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사의 시간도 저는 중요합니다. 이왕 제사 하는 거 제사 시간 맞추면 훨씬 조상들이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. 잠시라도 조상들이 다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김에 향해 왔다 간다고들 하잖아요.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성을 들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상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더러 이런 일이 있어요. 제사는 잘 지내줬는데 기다린다. 조상 잔치를 해야 된다. 그때는 굳하세요. 꼭 하셔야 돼요. 그럴 때는. 하셔야 집안에 우환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나쁜 일이 있으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일이고요. 또 나쁜 일이 있으려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땐 꼭 굳하셔야 됩니다. 굳하세요. 그때는. 가차 없이 하십시오. 꼭 하십시오.